이제 안정화시키고 싶다라는 하면 일반 행정도 좋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이게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. 공무원은 정확히 나눠져 있고 거기 못 벗어나죠. 기술직에서 일반 행정 못 들어오죠. 옛날 푸른 것 같은데. 지금 이제 어느 직급에 가면은 예컨대 이제 그 기술직들이 가고 상급이 되면 비서관이 될 때는 행정으로 넘어가요. 그렇죠. 행정으로 가고.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그 토목 같은 데는 상급도 있어요. 그럼 2급은 다 행정이에요. 행정. 여기. 또 아래에서는 자기 직권, 직렬, 그걸 유지하고 가요. 지금 여기서 대학교를 갈 때 공대를 가면 그래서 공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랑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반 현재 가고 싶다는 건 공무원이 많잖아요. 뭐 군인도 공무원이고 뭐 회사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회는 공동 기회는 해봐 어떻게 찾아가지 않는다. 기업체가 안 됐다. 군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과물은 얻을 수 있다는 거야. 공무원으로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공무원이 많아요. 우리 도청에도 우리 동문님, 제가 동문회장을 오래 했는데, 항상 110명 정도가 유지되고, 근데 이제 배우부모들은 선배님들까지 나가 지분하던 한 90명쯤 되는데, 일례로 우리 동기동창이 13명인데, 그 중에 도청에 실국장이 3이나 왔어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잘 적응, 공주도학교 출신들이 사회성이 좋다 보니까 적응도 잘하고, 계급대로 되면 높이 올라가고. 의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이런 걸 극복한 방법들을 알 수 있을까요? 어려운 거 맞아요. 재미는 되는데 악성민원들이 있죠. 악성민원. 그리고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하고 수도 없이 더 겪는 적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무작위 친해져요. 처음에는 뭐 때도 쓰고 또 그 일례로 이제 청양에 댐을 막는데 그 댐을 대부분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거든요. 자기의 그 지역의 전체적인 이익이라든지 앞으로 장점 생각 안 하고 나하고 안 맞는 내 마음에 안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왜 반대하냐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